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무너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버틸 자리에서 좀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이 14,000원 라인을, 14만 원 라인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4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한 15만 원까지 가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물론 얘도 이렇게 성격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양봉 하나에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뭔가 2차 전지의 강력한 반등이라든지 재료가 노출이 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뭐 나노신소재 개별적인 이슈가 노출되는 게 아니면은 한번 가고 나서 여기서 눌림받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물론 좋은 거는요, 뭐 이슈가 노출되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섹터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나노신소재도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도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양봉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두 번에 정도 올라갔다 눌림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눌리는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유가 있는 구간이에요. 요 라인은 여유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막 쫄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우리 매수했던 그 언저리 근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있다.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들의 조정 구간이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는 거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나노신소재는 잘 버텨주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 막 3%, 5%, 7% 밀릴 때 그래도 1%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의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가 유지가 되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주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언저리 근처, 61선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언저리 근처에서 우리가 조금씩 매도를 하자. 아직까지는 뭐가 부족하죠?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올라갔다 저항받고 눌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웨이브를 거쳐 나가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기간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받고 눌리면 또 매수할 거고요. 올라가면 여기서 또 매도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기간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 15만 원 언저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그때 여기서 우리가 매도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계속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일주일에 한 다섯 종목을 매매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좀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하면 되겠고요. 매매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손실이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저희랑 함께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랑 함께 하면 됩니다. 무료 종목 신청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준비해 갖고 바로 초대해 드릴 거예요. 저희랑 같이 하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끔 어려운 시장 잘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저희랑 함께 하고요. 시장이 쉬울 때는 또 혼자 하시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시장에서 내가 원금을 조금씩 깎아먹는 것보다는 저희랑 함께 함으로써 원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뭐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주말에 한다 다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신청을 하세요. 지금 당장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나노신소재 한번 14만 원 돌파하고 15만 원 돌파하고 그리고 밀린다라고 하면 12만 원이든 13만 원이든 여기 라인 지지 구간 확인을 해보고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매매를 반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